선수 꼭 어린아이처럼 신났는데요. 도대체 무슨 선물이길래 이런 반응인 걸까요? 상자에서 꺼낸 건 바로 함부르크 유니폼이네요. Oh wow, it's getting me emotional to be honest. This is where I started. 사실상 축구 인생의 시작을 알린 유니폼이죠. 그것도 첫 시즌 당시의 등번호 40번까지 새겨져 있으니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. 2008년 축구협회의 도움으로 축구 유학을 떠난 함부르크에서 2010년 정식 계약을 한 게 손흥민에겐 전환점이었으니까요. 이 자리에서 손흥민은 독일어로 함부르크를 향한 응원을 보냈는데 함부르크도 손흥민 축구 인생의 일부분이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